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집 일기예보. 가족들의 얼굴 표정을 날씨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봤나요?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맑았다가, 흐렸다가, 찡그렸다가, 화났다가, 어떻게 표현할지 우리 집 일기예보 속으로 들어가 봐요. 하세가와 요시우미 지음, 김지연 옮김, 출판사 잭속 물고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비가 오려면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난대요. 고양이가 세수하면 비가 온대요. 솔개가 높이 날면 날씨가 맑고 낮게 날면 비가 온대요. 달무리가 지면 비가 오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오고 개미가 자기 집 구멍을 막으면 비가 오고 비행기 구름이 생기면 곧 비가 내리고 산봉우리에 삿갓 구름이 걸리면 비가 오고 아침에 노을이 지면 비가 오고 저녁 노을이 지면 날씨가 맑고 먼 곳에 소리가 잘 들리면 비가 오고, 별이 반짝거리며 움직이면 다음날 비가 오고, 거미가 집을 짓는 날은 날씨가 맑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 집 일기예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 날씨는 맑음. 모두 다 웃고 계시네요. 하지만 일어나 보니 홍수가 나고 말았어요. 아빠는 허둥지둥 지각하시고 아침한테 태풍이 몰아치는 것도 있겠고요. 슝! 오줌 싼 빨랫감 세탁기에 슝슝! 아빠예요. 출근하는 우리 아빠. 끈적끈적 매우 안 좋은 기분이래요. 내 동생은 맑음. 때때로 흐려지기도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늦게 출근한 아버지는 빙글빙글 전화에 태풍. 바람 따라온 감기. 에취! 이웃집 아줌마 머리에는 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고 슈! 점심에는 보슬비가 내리겠네요. 오늘 점심은 닭튀김. 겨울연가 배웅 중인가요?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고요. 꾸벅꾸벅 따뜻한 햇살. 강력하게 불어오는 바람. 할아버지에게는 뻥튀기 같은 싸라기 눈이, 할머니에게는 딸기 빙수 같은 진눈깨비가 날리겠습니다. 휘청휘청 떨어지는 기운. 쌀가게 아저씨 머리에서는 지진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곳에 따라 산사태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업! 이업! 다시 기합을 넣고 엄마 머리 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찰랑찰랑 이제는 잔잔한 파도. 결국에는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 엄마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랑 나랑 혼났어요. 하지만 저녁 무렵에는 고운 무지개가 둥실 떠오르고, 아빠는 오늘은 일찍 퇴근. 우리 집 목욕탕에는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 올라요.
우리 집 날씨는 내일 또 맑겠지요? 모두 다 웃고 있네요. 화산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화산 폭발 뿜! 이상으로 우리 집 일기예보를 마칩니다. 양떼구름은 비를 몰고 온대요. 저녁에 무지개가 뜨면 날씨가 맑고 보름달이 뜨는 날도 날씨가 맑고 바람이 세게 불면 다음날 날씨가 좋다고 합니다. 연기가 똑바로 피어오르면 날씨가 맑고 참새가 아침에 지저귀면 날씨가 맑다고 해요.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리면 눈이 많이 온다고 해요. 이 사실 알고 있었나요? 잠자리가 떼지어 날면 바람이 불고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오고 할아버지의 무릎이 쑤시면 비가 내리고 산이 가깝게 보여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관찰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집 일기예보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